아 좋죠 좋죠. 아 커피 너무 땡겼어. 붓고십니다 감독님. 아 이거 말하면 들리는구나.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찍혀 있습니다. 카페로 일단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안 줄 것 같아. 아, 또 안 줄 것 같아. 뭐. 아이, 커피는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요. 아, 커피라도 한 잔 좀 먹고. 밥은 안 먹어도 되니까. 호텔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만 얼른 해서 나올 건데 그 앞에서 잠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근데 무슨 커피를 굳이 호텔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싼 거 먹어도 되는데. 또 뭐 준비. 뭐지? 와, 근데 우리 제작진 진짜 전혀 예측 불가능. 안 되는 진짜. 거를 안 그죠? 아, 진짜 안 된다. 이제는 똑똑한 거야. 저 피디님 진짜 똑똑한 거 같아. 아. 부산 앞바다에 안 된 말은? 부산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반대 말은? 부산 앞산. 부산 뒷바다. 정답. 예? 커피 타러 가시면 돼요. 예? 커피 타러 가시면 돼요. 땡이래. 땡이래. 아, 뭐야. 아, 어, 아니야, 잠깐만. 아, 뭐야. 어,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정답 아니야. 아, 뭐야. 어,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정답 아니야. 아니, 이거는 심판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만. 심판이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한 잔은 주셔야 돼요. 이거 반은 주셔야죠. 야, 지금. 야, 알렸어. 제가 안 먹을게요. 아니, 이거는. 부산 앞바다에. 부산 앞바다에. 어, 잠깐만. 아, 이거 알았는데. 너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거 맞추면 아, 되는 거 같아. 아니지, 뭐 그냥 갔다 오면 아, 갔다 오면 되는데 뭐. 그거 뭐. 부산 앞바다의 아, 반대말? 아, 아, 나 정답! 지금 맞추면 되죠? 부산 엄마다. 부산 엄마다. 이승기 씨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예스, 예스, 예스. 좋은 거네! 우와, 좋은 거. 어, 난 이거 좋은 거였네. 우와, 승기! 아, 승기 잘해, 진짜. 형은 뜨거운. 예스. 아니 근데 부산 아빠 아 부산 엄마다. 너 센스였구나. 아빠 엄마. 너 센스였구나. 부산에서 가장 추운 곳은? 부산에서 가장 추운 거? 동네 이름인가? 해운대. 광안리. 송도. 서른도. 뭐야? 서른도. 남포동. 추운 곳. 부대 앞. 어제. 어제 뭐 어제 뭐? 어제 갔습니다. 우리 집? 어제. 국보집 아니야. 서면. 그 서면. 아니 이거 넌 센스인데? 어제 갔어? 어제 저, 쌈디 영도 아! 영도 아! 정답 오케이! 아니 초한테 영도라고 했는데 오케이! 아니 초한테 영도라고 했는데 아 송도 영도 안 했나? 안 했어요 쌈디 형 쌈디 안 했어요 쌈디 형 쌈디 승기야 뭐 하셨어요? 기운이 좋네 그 부산에서 가장 추운 곳 영도, 영도, 아~ 영도. 부산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통과할 때 앉으면 안 되는 곳은? 지하철에서 앉으면 안 되는 곳? 왜 자꾸 부산에서라고 그래? 부산 명칭인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부산 명칭. 아, 정답 서면! 아, 정답 서면! 커피 정답. 아! 아, 형 말렸어! 말렸어! 서면. 커피 한 잔 남았습니다. 부산에서 밤에도 해가 나타나 엉엉 운다는 이곳은? 해운대. 정답. 해운대. 정답. 해운대. 해운대. 야, 저는 원래 커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마셨어요? 시현이 형은 뭐? 근데 그냥 커피 싫어해. 형님. 어? 아니 아이스 커피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형 이게 호텔 커피가 확실히 맛있긴 하네. 물이라도 좀. 어? 이거 마시면 물은 드릴게요 얼음 물.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 이름. 펭수 중. 아, 진짜 창의력이 없는데 이거 진짜. 아니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 네. 쉽게 못 먹을 운명이다. 냉방 중. 그러면 고등학교.
아, 끝났어요. 탑승하시면 출발. 냉장고 좋았어요. 물 안 줘? 네. 아, 또 시원하네. 시원하네. 야, 시원해. 자. 남포동 가네? 야, 우리 드디어 남포동 가나. 추워서. 부산에서 제일 추운 곳. 추워서. 영도. 아, 나 그 진짜 웃겼어. 너무 너무 진짜 기발하다. 우와. 저, 아, 제트보드. 어? 오, 요. 어, 여기는 어디예요? 광안리. 아. 영도에 카페에서 봤던 그 다리 부산항. 어, 아, 저쪽 반대가 영도다. 와, 어제 거기구나. 어제 넘어간다. 와. 아. 돌아와요 부산에. 여기가 부산항 있어. 야, 야, 그게 생각나서 좋다. 태현이 형 앞에 보고 운전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부산항이 좋다. 너무 관광객 아니에요? 요즘에 다리 밑으로 차 많이 떨어진다. 이거지 또? 이거지? 아, 또 놓쳤네? 아니야, 괜찮아. 여기 좀 지나가지고 또 가는 길이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왔어. 괜찮습니다, 형. 어차피. 얼마나 돌아가야 돼? 7.3km만 돌아오시면 돼. 아, 씨. 봐봐, 이거 어디야? 미치겠지? 이쪽. 이거? 네. 직진? 네. 확실해? 또 아니지? 맞아. 일로 갔었으면 안 됐어. 저쪽에 뭐. 와, 나. 야, 내가 운전 시키지 마. 내가 내비 보는 거를 못 봐가지고. 운전은 제일 안전하지 않아? 그럼. 자, 지금 얘기도 하게. 그냥 반응이 좀 느릴 뿐이야, 태현이가. 대신 약간 우아가 치밀어 오는 차라리 기계가 운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인데. 영도구청 쪽으로. 영도구청. 영도구청 350, 340m, 320m, 300m, 289m. 야, 좋다! 250, 아, 250, 좋다. 220m. 좋다. 그래, 그래. 120m. 그래, 얼마? 에이, 깜빡이 키셔야 됩니다. 150m, 140, 125. 대박! 자, 좌회전 깜빡이 키고. 좌회전, 오케이. 야, 좋다. 네, 여기입니다. 1차선, 2차선 좌회전 가능하니까. 200m, 남포동. 영선 아래 사거리. 맞아. 봤어, 맞아. 남포동 봤어. 느그사장 남포동 살지. 아, 그거네. 느그사장 남포동 살지. 남천동. 남천동. 남천동이야? 남천동이야? 남포동이 남천동 아니야? 남천동. 야, 진짜 우리 서울 천동인가 보다. 와, 진짜 진짜. 나 맨날 어디 가서 너 남포동 살지 마 이랬는데. 오. 근데 남천동. 야. 느그사장 남천동 살지. 와, 진짜 몰랐어. 남천동이야. 아, 영도다리, 영도다리. 어? 영도다리 건너는 거야? 네. 아, 여기. 오, 여기 되게 큰 거. 광복동 백화점. 아, 여기가 여기 제일 큰 거, 그건가? 아니야, 제일 크진 않고 여기 이제 파킹대, 배 파킹. 오, 배가 박힌데? 네, 대박이다. 나 딱 배 타고 딱 걸 가는 거야, 백화점 들어가는 거야. 네, 야. 저연에 절골목이네. 절골목. 오. 여기 약간 로데오 같아. 패션거리거든. 오. 진짜 오랜만인데.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와. 여기가 남포동 거리인가? 남포동. 약간 명동 느낌이구나. 그렇지. 남포동이 좀 그러네. 그런 느낌이네. 명동.
여기가 그 형 남포동 국제거리 그 거기 그거예요? 여기. 아 이쪽이 국제시장이야? 아 국제시장이 여기 여기구나. 어 이재용 배우. 재용이 아 여기 발을 해놨네. 좀 있나봐. 어 좀 있나봐. 그럼 여기 누구야? 되게 신기하다. 정은지? 에? 오 에이핑크. 아 에이핑크. 어. 우와. 정은지가 왜 여기다 발을 꽂아놨지? 이쪽으로 쭉 가면은 야 이거 나다. 야 이거 나다. 어 장혁! 오! 어? 일부러 이쪽으로 이끄신 거 아니야? 일부러 온 거야? 일부러 아 장혁! 야 너 뭐야 발이 왜 이래? 발 되게 작으시구나. 그럼 발 몇이에요? 야 와 멋있다. 아 이게 아마 부산 쪽에 있는 배우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전 안 했는데 멋있다. 여기가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만 되게 신기하다. 누굴까? 자 여기 발바닥은 누구신가요? 한선화. 한선화. 변우미 선배가 부산이야? 우와. 정태영. 와. 형한테 연락 안 왔어요? 전혀 한 통도. 야 이거 점점. 아 속상하네 시연이. 정용화. 어? 정용화. 쌈지. 발 왜 이렇게 커? 용화. 용화 무슨 290 이거 빅풋인데? 서른도 선배 부산이에요? 현빈이 형 아닌데? 현빈 부산. 야 또 정은지가 나오. 이거 그냥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우리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야? 우리는 사비로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데. 녹이 떴어요 좀. 아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없었나 봐. 죄송합니다. 아 우리 졌어. 아니 시현이 형도 발 깨끗이 닦을 수 있을까?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시현이 형? 아, 야 여기 기억난다 이 거리. 저기 있네 승기 호떡. 아 승기 찹쌀시장 호떡. 이게 시 없는 호떡이라고요? 시 있는 호떡.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네, 맛있게 드세요.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가 이제 아... 영화제 할 때 비프 광장. 이 거리 기억나죠? 여기가 원래 비프 광장이었어요. 원래. 여기 형님 제가 1회 때 여기 왔었어요. 오. 고등학교 때. 아... 부광장이 여기고 야. 여기가 다 극장거리였거든. 아 여기가 부산극장이네. 네, 네, 여기가 네. 부산극장. 이게 처음에 부산에서 멀티플렉스가 아. 이거였거든. 아 이게 대형 시네마인가? 그치. 아니 저희가 구형이고 이쪽에도 아. 극장 하나 있고. 맞아. 야 여기가 극장이 진짜 많구나. 극장에 가려면은 대부분 네. 여기 와가지고 해야지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키스 해도 됩니까? 왜 살고 싶어? 여기 부산극장 오랜만이실 텐데 부산극장으로 들어가 볼까? 아,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근데 그러면 이 남포동은 옛날부터 그냥 영화의 메카였네요. 영화 볼래 하면 남포동. 남포동. 네. 아~ 남포동에 오면은 정말 영화를 좀 봐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고등학교 영화 보고 저 깡통시장 가서 옷 사고 먹자 거리에서 이제 김밥이나 이런 거 먹고 잡채 비빔 잡채. 쌈디 씨는 여기에서 영화 본 기억 있어요? 없어요. 이쪽까지는 안 오시죠? 저는 항상 그쪽이니까 부대 쪽. 네. 왜냐면 형은 좀... 투팍 가느냐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볼게요. 투팍 가느냐고 시간이 없었어. 예전에 극장 자체가 이제 두 개를 보고 싶으면은 동시 상영하는 데가 있어요. 또 이쪽 쪽 가면은. 동시 상영 웬만하면 저 뒤에 건 좀 야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말 인기 있는 것들 해가지고. 동시 상영이라는 게 뭐예요? 몰라? 동시상영? 동시상영. 저희 때도 아. 동시상영이 막 그렇게 없어진 추세였었어가지고. 동시상영 두 번째 거가 제목 좀... 이런 거 정말 성인의 매력 뭐 이런 거. 아, 사실 그 뒤에 거가 메인이야. 그 앞에 거는 잠깐 마음 추스르면서. 저는 매진 돼서 안표 산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안표 때 진짜 오랜만에 영화도 안표가 있었어. 안표 있었지. 중2 땐가 중3 땐가 친구랑 타이타닉을 보러 왔어요. 만덕에서 아, 버스 타이타닉 타고 안표 살 만하지. 너무 그 영화가 핫해서 보러 왔는데 아, 표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매 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안표를 팔았었어. 한 장에 15,000원 기억나.
와, 15,000 되게 야, 비싸다. 아, 그때 5,000 얼마, 4,000 얼마. 맞아, 안표 되게 비쌌어. 진짜 비쌌어, 안표. 우리나라에 한참 홍콩 영화가 정말 붐일 맞아. 때가 있었는데, 그죠? 동방불패. 동방불패. 천년유원. 신용문객잔. 봉사서도. 아, 나 신용문객잔. 홀리스 소리. 그 다음에 이영걸, 이영걸 영화 되게 좋아했어. 이영걸 영화. 황비용. 영웅. 소림사. 방세옥. 어, 방세옥. 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천장지가 처음 나왔거든. 그리고 이제 영웅 본색은 우리 위에 형들. 정무문, 용쟁호투, 이소룡 세대. 이영걸의 정무문. 어. 이영걸인데 원래는 이소룡이 했었지. 이소룡이 정무문이었지. 그러니까 그 50년대, 60년대 분들은 이소룡을 너무 좋아했고 우리는 홍금보, 성룡, 그다음에 원표, 그다음에 알란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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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란탐 어디 계시냐? 여명. 여명은 우리 때. 여명은 사소천왕이라고. 맞아, 맞아. 사대천왕이 있었고 사소천왕이 있었단 말이야. 사소천왕은 뭐예요? 여명까지밖에 모르겠고 사대천왕은 첫 곽부성. 곽부성, 장하고, 유덕화. 한 명이 또 금성무였어요. 금성무는 그 뒤고. 아, 그게 사소천왕. 양가위였어, 양가위. 사대천왕이? 사대천왕이 누구였지? 나 사대천왕 내 때는 여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명이 사소천왕 그 밑에 후배야. 네. 그래? 어. 그러고 보니 많이 갔네. 저, 아유, 진짜 우리는 그 세대니까. 영국 영화 많이 봤네. 영화 보고 싶다. 영화 보고 싶은데. 이거 콜라라도 하나 사올까요? 콜라? 어, 그냥 콜라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네. 그냥 사도 돼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주세요. 어? 아 이게 아 시야 돋독이야? 왜? 네? 어디에요? 아 여기. 어 여기서? 야 이건 자신 있다. 영화 맞추기는 아니죠 감독님? 맞추기는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그냥 자신 있다 그랬는데 방금. 야 이건 자신 있다. 이건 자신 있다. 우리 너무 시달리고 있어. 아유 밥을 먹어야 되겠지. 이건 자신 있다. 아 나 진짜. 야, 맛있네 이거. 진짜 극장에서 영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진짜. 와 영본색. 영본색. 와 영본색. 영본색. 저 원인가? 원이네. 이 장면. 더요? 제일 유명한 장면이지, 이거. 아~ 이게 투. 아니야, 원이야, 원. 원이에요? 어우, 양주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배우가 천년유원 2에서도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는 좀 멋있는데 요즘 나쁜 놈 나오지. 나중에 배신하잖아, 저기. 이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감방 갔다가 나와가지고 총막 아 이건 진짜 밥 먹으면서 우는 씬이 그게 진짜 예술인데 진짜 먹으면서 우는 씬 행님 추노죠 추노 계란 먹으면서 근데 이게 다 오마주야 뭔가 딱 그런 느낌들이 진짜 저 밥 먹고 싶었어 어렸을 때 저 밥 저 밥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 장면이 진짜 저것도 일부러 이렇게 빼는 거야 저거 아 씨 이 새벽 무슨 동물 검검 와 소름 돋는다. 저게 안 흘리잖아. 근데 이제 뭔가 오우 고감이 오는 거야.